이데일리 TV입니다. DLENC, 대우건설, 알체라, 한빛소프트, 진양산업, 현대로템, 한국특수형광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하이트진로, 현대백화점, 뷰노, 라온피플, END D, 라온시큐어, 소프트센, 컴투스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 대한제강, 남화산업, 빅히트, 풍산이고요. 현대백화점, 신텍, R&T테크놀로지, TY홀딩스까지 담았습니다. 자, MTN으로 갑니다. 현대미포조선, 네이버, 롯데쇼핑, 알체라, 문배철강, 금호석유, 삼천당제약, 본늘까지 올렸네요. 네, 오늘 시장의 관심주들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조정 장세로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더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지다 보니까는 특히나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주들을 좀 살펴보니까는 뭔가 실적이라든지 또 새로운 테마성이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다수간에 좀 그 눈에 띄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어려우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이슈에 민감한 장이라는 점을 이렇게 관심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들의 이제 의견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장세,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또 개별 장세, 이렇게 좀 힘든 시장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테마성, 이슈성이 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빛소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좀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새롭게 테마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산업군이 바로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들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반도체라든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5G 지가 같이 혁신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현실과 같은 가상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빛소프트의 경우가 일단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업체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VR이라든지 AR 기술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로 더욱더 주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가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거의 3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이슈가 강하고 테마성에 짙은 종목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이기보다도 이렇게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빛소프트의 경우는 신규 매수를 하기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일단은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대를 수화로 해야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의 경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5,1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도 그렇고요. 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지금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산업 성장은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산업 성장에 대해서 물론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긴 흐름보다도 좀 짧게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좀 단기적인 관점 유효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관점으로서는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비중은 좀 적게 담고 또 리스크를 철저히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콕 해방 수혜주들이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술 혼밥족들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이트진로도 바로 집콕 탈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혼술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음주는 좀 야외에서 예, 마시는 좀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쵸, 예.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예, 코로나 백신에 따른 기대감을 위해서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로 함께 주가도 덩달아서 기대감이 몰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품주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순환매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혜주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 주류 업체들이 유독 타격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기대감들을 최근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일봉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들이 몰려지면서 이 매물대 구간을 좀 탈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진로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추세 매매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21선 부근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손절가의 경우는 33,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차적인 단기 목표가부터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37,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1차적인 이런 좀 저항라인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이트진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급등하면서 상승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강세네요. 1차 단기적인 목표가로 37,500원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남아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남아산업과 같은 골프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남아산업의 경우도 골프장 운영 업체로서 전남 무안의 대중 골프장이 무안 C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골프업계가 특별히 좀 특수 효과를 좀 노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좀 물론 하고 있는 운동이지만은 소수 인원으로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보다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전의 경우 이제 골프는 중년층들이 좀 많이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층에서도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또한 트렌드적으로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프 여행이 이제 해외로 많이 몰렸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또한 이제 골프장이 업계가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좀 형상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골프 산업 그 쪽이 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관련주로서 묶이면서 주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산업도 마찬가지로 좀 연일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워낙에 좀 주가도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121선을 좀 돌파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항 라인이 다시 한번 12,000원대에 좀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목표가의 경우 12,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121선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부근이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또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실적도 따라 올라왔더라고요. 네, 실적이 지난해도 잘 나왔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종목들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남아산업은 12,500원 선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산업 알아봤고요. 자, 본부장님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KL 모터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국내 오토바이 판매량 2위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를 양산을 하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 이륜차 전문 기업인 그린 모빌리티가 지분을 또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린 모빌리티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오히려 점진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린 모빌리티의 경우가 전기 1륜차라든지 전기 3륜차 그리고 뭐 초소형 4륜차라든지 이렇게 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관련된 차량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친환경 시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맞춘 오토바이 제품 출시도 예정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와 좀 맞물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딜리버리 쪽으로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활용도도 높아져서 충분히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한 올해 중국 합장 법인이 JV의 본격적인 생산 가동이라든지 신기종 출시와 함께 OEM 스쿠터 도입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앞으로의 산업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KR 모터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상승 흐름을 보여지면서 최근에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단 지지란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어야 오히려 다시 한번 추세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워낙에 고점대에서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면서 20일선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KR 모터스의 경우가 자리 자체가 바닥권이고 저가 매력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권역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350원 아래에서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550원, 순저가는 1,14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KR모터스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네요. 앞으로의 산업성장 기대감 있는 KR모터스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목표가 1,550원까지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